네. 아, 잠시만요. 네. 네. 아, 오늘 몇 가지 조금 더 잘해보려고 이렇게 시스템 조절을 좀 했었는데 네, 아직 제 손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몇 가지 좀 실수들이 있습니다. 네, 이해해주세요. 아, 오늘 우리 특송으로 보았던 그 찬양은 피아라고 하는 F.I.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피아라고 하는 그 찬양팀입니다.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으니까요. F.I.A. 피아라고 하는 곳 여러분 들어가셔서 평소에 찬양 무엇을 들어야 될지 모르실 경우에는 가서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데요. 주변 분들에게 또 권해드렸을 때 또 좋은 그런 피드백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제가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자, 오늘은 유사품에 주의하세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그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 이베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그 인터넷 그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제가 80몇만 원을 결제를 했다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본인이 아닌 경우 그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하라면서 이렇게 번호가 남겨져 있어요. 070...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날 이제 밤을 새고 이제 작업을 하고 아침에 그 문자를 본 거거든요. 보고 나니까 왠지 좀 불안한 느낌이 들죠. 아마 다들 그런 느낌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불안한 느낌에 한번 번호를 눌러볼까라고 생각을 딱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제한 게 분명히 아니니까 제 신용카드로 누군가 잘못 결제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딱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너무도 감사하게도 86만 원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분명히 사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전화하기 전에 먼저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처럼 그런 문자를 받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답니다. 네, 사기죠, 사기. 네, 유사하게 흉내를 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그런 신종 사기들이 요즘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죠. 엄마 저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뭐 메시지 오는 거 이런 것들 다 조심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눌 예정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설교를 제가 참 아끼는 그런 설교인데 그 설교를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 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나눌 때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동일하게 또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말고 이번에는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주기도문을 오늘은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전하는 주기도문의 그 내용의 큰 줄기에서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치한 본문의 맥락이나 형태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의 그 중간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죠.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중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위치시키면서 산상수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이 기도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태에 있어서도 누가복음에는 없는 몇몇 사본들이나 구전 전승들의 내용들까지도 잘 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이제 마태복음을 기반으로 한 주기도문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내용면이나 양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빈약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위치한 곳도 마태복음에 비해서 극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길을 가던 중에 일어났던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하나의 에피소드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태복음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가르침 이랬는데 이제 누가복음은 길 위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 이렇게 이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이 주님의 기도를 홀대했는가라고 하면 절대로 이제 그럴 일은 없겠죠. 다만 복음서의 기자들이 저마다 전하고자 했던 중심 메시지와 그리고 이것을 읽을 공동체들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누가복음의 그 복음서들의 기자들은요,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당시 그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해 들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2000년 뒤에 21세기를 사는 우리를 위해 쓴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자 약간의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곳에 머무를 때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따로 나가셔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기도문을 가르쳐달라고 이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신앙의 초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일까요? 저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 주시잖아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고 두 번째는 감사를 하고 세 번째는 뭐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네 번째는 바라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꼭 손가락 다섯 개 이렇게 펼쳐서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때 가르쳐 주셨었는데 제자들이 신앙의 초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선생님 저희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손가락 이렇게 펴가면서 그렇게 배웠을까?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이라면 사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따라다닌 뒤에 일어났을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들은 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했던 것일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핵심은 기도하는 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봐야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교 내에서는 각 분파들,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에스네파라고 하는 각 분파들별로 나름의 신학과 신앙의 정수가 담긴 기도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에도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기도문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적어도 제자들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런 기도문에 대해서 이미 박식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레아와 같은 사람은 이미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왔으니까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기도의 전통들을 아마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어떤 기도를 하시길래 그렇게 우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들이 그런 질문을 했고 그런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본인의 그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보려고 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 기도문의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특별한 것 같지만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왔던 기도문은 아닙니다. 19세기 유대인 출신 신학자인 알프레드 에더스하임 박사의 책 Sketches of Jewish Social Life라고 하는 그 유대인 스케치라고 하는 그런 책에도 보면 이미 유대인의 유대교의 그 기도문들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불려지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한 강렬한 소망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유대인들의 기도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기도는 이미 널리 알려진 기도의 형태였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그 기도의 첫 구절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혁신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이미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기도문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김이 빠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예수님이면 뭔가 좀 다른 기도를 알려주셨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형태만을 갖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하는 것은 좀 잘못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기도문을 실으면서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게 보여주고 싶던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문자 그대로의 삶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도 첫 구절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내 삶에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거룩한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거룩한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과 내 삶이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떤 뭐 4차원적인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믿으면 그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와 다른 공간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론상으로는 거룩하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불려질 리가 없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삶이 염려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혹 내 삶이 분노와 억울함만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겠습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이 거룩히 여김받다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그 hello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곧 다가오는 그 할로윈 데이를 이제 할로윈 데이가 이제 이 hello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이제 사용이 되었어요. 나온 단어예요. 할로윈 데이의 유래는 뭐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성인의 날 전야, All Hallows Evening 이라고 하는 그 말을 줄여서 Halloween Day가 된 겁니다. Hello Evening, 그러니까 All Hallows Evening의 그 EN 붙어서 Halloween이 된 거예요. 자, 과거 7세기부터 유럽에서는 그 11월 1일을 성인의 날로 지정해서 이 순교자들을 기념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와 같이 이 성인의 날 전야 파티를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도 이제 크리스마스 전 이브닝이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어디 할로윈 데이가 거룩한 것과 관련이 있는 날일까요? 말만 사실 이렇게 할로윈 이렇게 이야기하지 사실 거룩한 거는 전혀 상관없죠. 굉장히 상업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 미신적인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삶은 엉망진창인데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만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귀신 복장하면서 할로윈 데이를 즐기는 것과는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귀신 복장하면서 거룩한 날의 전야제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것과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다, Hallowed be your name 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만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런 정리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기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Your kingdom come.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지 않고서는 우리 삶의 모든 신앙의 고백들, 결단들,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까지도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누가복음이 전하는 그 주기도문을 보면서 이 기도가 추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유대교 내에서는 그들에게 표준이 될 만한 많은 기도문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외형에 있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기도의 내용들과는 사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 성의 없이 기존에 있던 기도문들을 그대로 전수하셨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굳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기도문을 다시 인용하면서까지 신앙의 공동체들에게 전하지는 않았겠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은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신앙의 공동체들에게는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갖고 접근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이죠. 형식적이지 않고 입에서만 그치지 않고 내 삶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번 주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 묵상을 같이 했어요. 말씀 묵상을 같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그 물두멍과 물두멍에서 이제 손을 씻고 그리고 이제 각 성막과 그리고 성소에 있는 여러 그 기구들에 대해서 기구들에게 이제 거룩한 그 기름을 만들어서 그 제조법이 이제 거기 나오죠.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그 제조법대로 기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제 귀퉁이에다 이렇게 발라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발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누구도 그 기름을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기름을 함부로 만들어서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경계의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저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 가족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룩한 유사품을 만들면 안 된다. 분명히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그 아론의 제사장들이나 이런 이들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분명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저 기름 나도 만들면 만들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찍찍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자기한테도 이렇게 바르면서 야 이제 나도 거룩해졌어. 나도 저들과 똑같은 기름 발랐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척 이제 살아가는 아니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더 높아지려고 애쓰는 그런 것들을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진짜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척하는 유사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 사실 생각만큼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뭐 우리가 날마다 뭐 다니면서 예수님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이러면 왠지 사람들 볼 때 야, 저 사람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 나와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유사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진품으로서 거룩한 것인지. 저는 우리 안에도 그런 욕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룩한 척하는, 거룩한 유사품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왜냐하면 그게 더 쉽기 때문이죠. 유사품 만들기도 쉽고 재료비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진품은 만들기도 어렵고 그리고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유사품이 되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 노력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많은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진품으로서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거룩함에 대한 책임감과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우루과이 한 성당에 있는 그 기도문 하나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 한 성당에는 이런 말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관심 두고 있다면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을 위해 고통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 배고픈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다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 죄질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면.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기도하지 말라. 악에 대항해 싸울 마음이 없다면. 아멘 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을 마음이 없다면.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중얼중얼 맘도 없으면서 외워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 안에는 주님의 삶이 녹아있고 주님의 비전이 담겨있으며 아울러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기대와 세상을 향한 열정이 담겨있던 그런 기도였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에 대해 주님의 거룩하심과 내 삶의 거룩함을 별개 것으로 두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수 있기 위해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향한 질문과 그 다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대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받으실 수 있는 분인가 라는 질문을 같이 던져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삶에서 거룩한 척하는 유사품을 벗어나기 위해 멈춰야 할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지 또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닫기만 하는 데서 그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을 해보면서 좀 나갑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내 안에 주어졌던 그 거룩함의 그 의무가 별개로 느껴졌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부터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잘못된 욕망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안다며 아는 척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사품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사셨던 그 거룩한 진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웃을 만날 때,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유사품의 냄새가 아니라 진품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베푸는 귀한 그 손길들,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베풀었던 손길들, 또한 주님께서 각자 각자에게 주어주신 주신 그 능력으로 이웃을 섬겼던 그 모든 섬김들이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더욱더 그런 풍성한 이야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가 진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의 결단, 그리고 그러한 여정을 걸어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서 조금 미숙했던 부분들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역대급으로 추운 지금 10월 오늘이라고 합니다. 네, 이때 건강 유의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움을 주는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건강하게 다음 한 주를 또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예배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예배 링크가 이제 올라가고 나면 그때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 분들께 또 감사하다 말씀 전해드립니다. 혹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예배나 아니면 그 다음 예배에 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감사의 이야기들을 잃지 않으시고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